동방의 성군이라고 불리우던 성종대왕이 춘추 38세의 아까운 나이로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분의 뒤를 이어 폐비 윤씨의 소생이 보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왕조 열 번째 임금인 연산군이다. 그러나 연산군이 보위에 있은 재위기간 10년의 파란만장은 오직 모후에 대한 복수의 화신으로 일관했을 뿐이야. 못하겠습니다. 이런 전하의 꼬연로 왜 이놈 이런 전하의 목줄로 왜 벌어지겠지 나오라라 세통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는 임군이 잴 도리가 아닌 줄 아옵니다, 전하. 이 버러지 같은 놈이.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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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시간이 예전 이와 같아서야 어찌 부끄러워 하루를 바라볼 수가 있사오니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내 시놈이 감히 네 앞에서 함부로 지동이를 놀리려 들어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전하! 일찍이 없었던 불미함이 옵니다. 원하옵건대 진기를 바로 하시옵소서. 네놈이 정녕 죽기를 작정했더란 말이더냐? 차라리 신의 목을 치시옵소서. 일찍이 이 나라 종사에 없었던 무례함이 옵니다. 닥치지 못할까? 전하! 이러실 수는! 네, 이놈! 듣기 싫다질 않느냐? 전하! 전하!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물러가렸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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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마시겠니라 당장 지으셨다!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정신을 잘 차리시옵소서. 영가. 여기서 잠시 연산군 9년 동짓달 20하룻 날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본다. 왕이 스스로 북을 쳐 노래하고 춤추며 여러 기생들에게 화답하게 하였다. 왕은 신하들의 사모를 벗겨 머리털을 움켜잡고 희롱하여 욕보이기를 크게 노래하게 하였으니 이때에 이르러 군신간의 예절은 이미 없었다. 연산군의 광포함은 조정 중신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막았고 조정은 더욱 혼미 속으로 빠져들었다. 연산군은 외할머니 장흥 부부인으로부터 원한의 사무친 폐비의 최후를 들었고 피눈물로 얼룩진 폐비의 적삼까지 받았다. 그것은 연산군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도 남을 일이었다. 외할머니, 몰랐습니다. 내 어머님께서 사약을 받으셨다니요. 대체 무슨 허물이 그리도 많았답니까?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내 어머니께서 이같이 피눈물을 쏟아놓으셨단 말씀입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누굽니까? 대체 누가 내 어머님에게 이같이 피눈물을 쏟게 하였습니까? 네,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 누구냐니까요! 너희가 부왕의 후궁일지라도 내 어머님을 모함한 지 전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니라! 내 너희들을 어찌 용서하리! 전하! 부왕의 승은을 입은 후궁들에게 이러실 수는 없사옵니다! 동척해 주시옵소서! 닥치지 못할까! 너희가 지은 죄 죽어 마땅할 것이니라! 전하! 네, 단칼에 너희들 목을 칠 수 있지만 그리하진 않을 것이니라. 여봐라! 저 두 계집애에게
자루를 씌우라! 서두르렸다! 예. 금부도산! 저것들을 대비전으로 끌고 가렸다! 예! 가자! 예! 예. 반드시 부사가 따르라! 예. 안양군과 봉안군은 어찌 되었느냐? 안양군과 봉안군을 내려가라! 예! 왔구나. 아, 와야지. 잘들 왔다. 너희가 정녕 정귀인의 소생이랬다. 왜들 대답이 없느냐? 정귀인의 소생이 틀림없으렸다. 그러옵다. 금부도산 포박을 풀렸다. 예! 자원이는 이들에게 몽둥이를 들려주렸다. 예. 들으라! 너희가 내 명을 따르면 살아서 목숨을 부지할 것이오.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대비전 뚫고 가라. 대비전 뚫고 가면 하얀 자루를 쓴 대영부도원지인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들을 때려서 취재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니라. 자원이가 데려가라. 지금 당장. 예. 주사. 알바바바. 알몰님께서는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셨습니다. 보시지요, 할머니의 며느리가 쏟아놓은 피눈물을요. 주성, 아바마마의 유견을 받으셔야. 닥치시오. 내 어머님을 죽여놓고도 30년 세월 동안 나를 속여오질 않으셨어. 대왕 대비도 세상들도 대신들도 모두 시시하면서 지존을 썩여오질 않았어. 어미 이른 임금에게 부려하라 하고서도 살아남길 말았소이까. 그것이 아니오. 아니긴 무엇이 아니야. 들어라. 한 명의 정창손, 심해 등이 처음에는 비록 배비를 반대했으나 대신이란 큰일을 만나면 시종 고집하여야 하는 것이다. 비록 이들이 죽은 지 벌써 오래이나 한 명에는 부관 참도하고 나머지는 부관 참시하여 그 시신을 사방으로 돌려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라. 그 전에 뭐라고 했더냐?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늘에 해를 가렸다고 생각하는 얼뱅이들이 있으니 눈앞의 시익 때문에 종사의 일을 망친 소인배들은 살아선 거들먹거릴지 모르나 죽어선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한다고 애건을 멀음지게 후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터이죠. 알겠느냐? 칠삭동이 한명회.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17년 전이었다. 연산군은 이미 죽어있는 한명회에게도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이른바 부관참도.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백골을 참시하게 하였으며 목별을 가져다가 저자거리에 효수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계유정난의 주역으로 전국의 전면에 부상하여 4대에 걸쳐 4번의 1등 공신과 2번이나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렸던 당대의 풍우나 한명에도 이때에 이르러
두 번 죽는 비운을 맞게 된 세 명.